대한축구협회 SNS입니다. 5,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. 손흥민, 이강인, 황희찬, 김민재 등 해외파 선수가 대거 투입에도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기록에 축구팬들이 항의한 겁니다. 한국 축구가 사망했다. 홍명보 정몽규 손잡고 이제 좀 나가라. 무승부가 웬 말이냐 등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고요. 앞서 경기 중에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비난 현수막이 걸리고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. 경기가 끝난 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팬들의 원동력으로 뛰니 응원과 사랑을 호소했습니다. 북중미 월드컵 다음 예선 경기는 오는 10일 오후 11시 오만에서 진행됩니다.